안녕하세요. 럭키가이 슈리우스입니다. 요즘에 라플이 계속돼가지고 계속되니까 또 정신이 없네요. 하지만 함정은 제 사이즈로 안 되고 지금 계속 우먼스 사이즈로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을 수가 없네요. 이번 제품은 나이키 에어리톤 1 우먼스입니다. 럭키 그린 컬러이고요. 아마 우먼스 에어리톤 1의 박스는 이렇게 빨간색에 검은색 나이키 스위치가 들어간 박스가 우먼스의 박스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 태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박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뚜껑식 박스죠. 그래서 속지를 열어보면 이렇게 럭키 그림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 가죽과 본드 혼합되는 거구나. 진하게 에어리톤 1 럭키 그린입니다. 우먼스로 나와서 사실 맨 사이즈는 크게 나오지 않았던 아쉬운 모델입니다. 국내에서도 가장 크게 나온 사이즈가 270 사이즈였던 것 같고요. 나이키 공홈에서 조차도 260 사이즈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당첨이 됐고요. 정말 고맙게도 당첨이 됐지만 제 짝꿍은 조던 1을 극혐하기 때문에 신을 수가 없습니다. 색상은 마치 크리스마스가 온 것 같아요. 벌써 크리스마스가 와서 신고 나가야 할 것 같은 색상입니다. 초록색과 하얀색 그리고 빨간색이 섞여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윙 로고가 빨간색이죠. 신발끈이 나름 기본 검은 끈에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 끈이 들어있습니다. 더더욱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조던1입니다. 왜 럭키 그린이라는 색깔로 나왔는가를 살펴봤더니 마이클 조던이 1986년에 보스턴 셀틱스와 경기를 할 때 63점이나 득점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그때 래리 버드가 했던 말이 신이 마이클 조던의 모습을 하고 내려왔다 라는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카고 부스 팀과 경기를 했던 보스턴 셀틱스의 흰색 초록색 팀의 색깔을 따서 이렇게 셀틱스 컬러로 나왔다고 합니다. 참 나이키에서 상술 대단하죠. 이렇게 스토리를 엮어내는 능력 정말 칭찬합니다. 사실 보스턴 시리즈는 예전에 BMP팩으로 2009년에 나왔어요. 브레드와 함께 섞어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걸 그때도 이런 스토리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렇게 셀틱 색깔을 넣어서 내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 오른쪽에는 또 이렇게 펜던트까지 달려있네요. 가죽 같은 재질로 된 펜던트. 여기에 쓴 가죽으로 그냥 만든 것 같은 그런 펜던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 펜던트에는 나이키 에어가 이렇게 양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흰색에는 쭈구리 가죽이 쓰였고요. 초록색 패널에는 민자 가죽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스우시는 에나멜 검은 에나멜 가죽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우먼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냥 밋밋한 맨스 조던 1에 조금 더 특별함을 보태는 이런 방식으로 아마 계속해서 우먼스 라인이 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텅은 블랙 색상이고요. 이렇게 혀에는 나일론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면 부분에도 크게 특별한 점은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에어리톤 1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안쪽에도 역시나 에나멜로 된 나이키 스시가 되어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에어조던 1의 모습입니다. 아웃솔은 블랙 색상으로 이 조던 1에 사용된 기본적인 색상 중에 블랙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인솔은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다르네요. 왜 이 갈색으로 들어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장판색 같은 색깔로 인솔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인솔의 재질은 뭐 그냥 평범한 재질인 것 같습니다. 네, 색상은 매우 밝은 컬러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던 그 파인 그린의 컬러보다는 좀 굉장히 밝은 느낌의 그린입니다. 남자 사이즈가 있었으면 구해서 신었을 것 같은 그런 색깔이긴 한데 굳이 또 리셀가를 보니 그러고 싶지는 않은 모델이기는 합니다. 기념비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모델을 렌즈로 좀 많이 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재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이질감이 없는 그런 에어조던 1이었는데요. 단지 우먼스로 나온 게 조금 아쉬운 모델이기는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에어조던 1 럭키 그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당첨운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여러분들 꼭 많은 신발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뿅.